안녕하세요. 오늘은 생대상의 대방어 몇 마리나 잡으십니까? 모르겠어요. 지난주 80마리. 코로나 때문에 네. 더 나오실지 덜 나오실지 네, 모르겠네요. 배달이 코로나, 많으시겠네? 코로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대방어 가격이 뭐. 막 폭락했다던데? 네. 가격이 좋아요? 가격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양도 더 많이 주시나? 그럼 사장님 오시면 여쭤봐야 되겠네.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면 많이 드리고 그렇죠. 방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처리라고 해서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고 하시면 또 많이 드리고 저희가 이제 방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모둠에도 있으니까 방어 단품 같은 경우는 그 가격에 맞게끔 많이 드리고 그날 시세에 원래, 따라 양도 예, 이렇게 더 많이 드린다. 원래 이제 사장님이 많이 주는 편이라서 가격에 비해 양을 좀 많이 주는 편이죠. 손님들이 그거는 더 잘 하실 건데. 그러니까 손님들이 네. 많지 뭐. 다 이유가 있겠죠. 그거는 좋은 거를 많이 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가격이 싸건 안 싸건 한결같으시니까. 지금 이렇게 뜨놓은 것도 벌써 한 20마리가 넘네요, 그죠? 예, 오늘 뜨는 건 30마리 정도 잡았어요. 일단 아침에 30마리 예, 잡으시고, 아침에 또 잡으시고. 이제 저, 지금 이제 또 이제 피 빼고 있는 것도 있고요. 저쪽에 또 봐야 돼요. 이게 방어를 뭐 80마리, 100마리 잡으면 이 머리나 이런 뼈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, 어떻게 쓰세요? 방어 같은 경우는 매운탕을 끓이면은 이제 기름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운탕 끓이는 안 하고요. 그냥 구이용 괜찮아요. 머리 구이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이제 드려요. 주변에 식당에도 네, 드리고 식당도 드리고 주변 분들도 드리고 단골 분들도 이제 오시면 그러면 이렇게 머리 요청하시면 드리겠네요. 예, 좀 머리 필요하신다고 하시면은 드리는데 이제 방어는 이제 요즘은 식당에서 구워 드시지 않으니까 식당을 안 가시니까 아 집에서 굽기가 좀 힘들겠다 그죠? 그렇죠. 워낙 커서 방어는 이제 뼈가 두꺼워서 집에서 굽기에는 조금 힘들어요. 맞습니다. 예. 어제 갔던 거 갈아버리네. 그래서 오늘 사람이